용도사의 책설. 안녕하세요, 용도사입니다. 앞으로는 용도사의 책설이라는 짧은 책에 관련된 그냥 편안한 썰을 좀 풀려고 합니다. 뭐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도 조금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책설로 이야기하는 주제는 서평 쓰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왕년에 서평대회에서 대상을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100만 원어치 책을 제가 대상의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출판사 이제 포에마 출판사였고, 김영사의 이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김영사와 포에마 출판사의 책 100만 원어치가 집으로 실제로 몇 박스가 왔었어요. 그게 벌써 한 7, 8년 전 정도 된것 같고요. 그때 진실을 밝히자면 그 출판사에서 공모전을 했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참여한 사람이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제가 조용히 했거든요. 그냥 입상이라도 하고 싶어서. 근데 어쨌든 대상을 타게 됐고, 출판사에서 그렇게 100만 원어치 책을 받으니까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 제가 서평을 막 꾸준히 쓰지는 못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내가 대상을 탈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정식 서평은 아니더라도 책에 관한 리뷰나, 그리고 저는 출판 마케터로 일한 경력이 10년 차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책을 맛깔나게, 그 책을 정직하게, 책을 읽어보고 싶게 홍보하는 어떤 그런 글쓰기, 그리고 독서 모임을 오랫동안 하거나 발제나 이런 독후감이라든지 뭐 요약 같은 것도 꽤 했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어쨌든 오늘은 조금 서평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원포인트입니다. 서평은 1인칭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평들이 뭐 우주의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막 접근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전지적 관점에서 책을 개요를 하고 소개를 하고 책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 이런 식으로 서평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좋은 서평은 자기의 주관이 책의 객관과 버무려져서 스토리가 있는 서평이 좋은 서평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토리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책의 핵심적인 포인트나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맥락이 그 자기의 주관적인 스토리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잘 읽힌다고 했었고, 그때 대상을 탔던 서평도 사실 그런 서평이었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서평 공모전을 진행한 적도 있고, 그 홈페이지나 뭐 이메일 같은데 서평을 많이 기고받는 게제 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 좋았던 서평은 대부분 전문적인 어떤 담론이 담긴 학술 비평서나 이런 게 아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서평의 경우에는 1인칭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필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이 책에 대한 객관적인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솔직하게 자기의 관점에서 이 책이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어떤 자기의 아주 작은 일화라든지 자기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나 최근의 고민 같은 것과 연결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고, 물론 이제 본론에서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서평 같은 거를 맨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서평은 이 책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다, 아니면 최근에 어떤 고민이 있었다, 오늘 겪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일기의 형식으로 글을 시작하면서 서평을 쓰는 것이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용도사의 책설 첫 번째 주제로 서평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제 이야기는 당연히 썰이니까요. 정답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영상으로 책도 리뷰가 많이 되는 시대라고 하고, 짧은 글로 책이 소개되고 짧은 글만 남기는 시대라고 하지만, 호흡이 길고 무게감이 있는 서평은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평 쓰는 것을 한번 취미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 용도사의 책설에서 또 만나보겠습니다.